북한 김정은이 군수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신의주의 공장을 찾아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주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신의주 측정계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공장은 측정계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군수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 연소와 추진체 분리, 궤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김정은의 이번 발언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공장 시찰에는 김춘섭과 조춘용 등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핵심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북도발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발 성격도 강합니다. 앞서 한국과 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 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 화해 무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장...